잠깐만요. 네, 승현님 이거 보이시죠? 네. 자. 이런 그런 리팩토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독성이에요, 가독성. 사실 어떻게 보면 리팩토링은 가독성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소스 코드는요 읽기가 편해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랑 똑같은 코드를 한번 더 써볼게요. 인덱스 오버 할 때는 이거 안 붙입니다. 참고로. 자, 승현님이 보세요. 1번, 2번, 3번 중에서 가장 읽기 난해한 코드가 뭘까요? 난해하다기보다는, 그러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뭘까요? 그쵸, 1번이겠죠. 1번.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? 요거는 1번보다 낫죠. 콘테인스. 아, 더하기가 포함되어 있나? 를 물어보는 거니까. 네. 그러니까 요것도,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생각을 해봐야, 아, 이거 콘테인이구나. 근데 두 번째 거는 뭐예요? 조금 더 직관적이죠. 세 번째 거는 뭐예요? 더 직관적이죠.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정도의 소스 코드도 이렇게 이제 가독성을 신경 써야 되냐? 요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생각보다 훨씬 더 남이 봤을 때는 내 코드에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했던 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병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풀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근데 자, 그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냐? 네, 정말 잘하는 사람은 요 방식이나 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. 네, 그게 이상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쓰는 게 크게 어떻게 뭐 나무랄 땐 없지만, 이왕이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좀더 읽기는 쉽죠. 그래서 결론은 뭐 1번으로 하셔도 되고 3번으로 하셔도 됩니다. 근데 1번보다는 사실 2번이 낫겠죠.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가독성 때문입니다. 네. 아, 그리고 자, 그리고 승현님 한번 해서 보세요. 요거를 제가 이렇게 바꿨잖아요.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div. 얘를 밑에 두 개로 나눠주면은 코드가 이제 맥락을 가지는데, 그게 뭐냐면은 일단 이거 자체만으로는 잘 들어오지 않는데,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읽다가 잘 모르겠어서 좌측을 봤더니 뭐예요? is div. 아, div냐, 나눠야 되냐,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is div라는 걸 먼저 맥락을 가지고서 얘를 보면은 뭐예요? 조금 더잘 보이죠. 아, 요 안에 여기 들어있으면 나눠야 되는 걸로 판단하는구나. 네, 조금 더 개연성, 스토리가 좀 생기면서 좀 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네, 됐습니다.